오늘은 이병령 박사님을 모시고 정말 한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주력 상품 가운데 하나인 한국형 원전,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형 원전의 현주소에 대한 부분을 이병령 박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한국형 원전이 대단한 경쟁력이 있다. 얼마 전 또 프랑스에서도 그런 뭐 아주 대비인 그런 자료들이 나와가지고 뭐 아주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좀 보통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국가 다 알다시피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최고의 기술, 첨단 기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 그래서 아주 엄청난 그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설비 아닙니까? 예. 근데 또 2009년도 저물어 가는 뭐 12월 27일 날 2009년 갑자기 그 이명박 정부가 UAE에 원전 수출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이거는 전 세계를 진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기술 자립을 다 끝내가지고 수출까지. 근데 사람들이 더욱 놀란 것은 우리한테 떨어진 세계의 나라가 어디였느냐 하면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값이 싸느냐? 네 개 나라 값은 비슷했어요. 기술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뒤에 한국형 원전은 값이 엄청나게 싸지고, 미국, 프랑스는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값의 격차가 났지만, 그 당시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력 가지고, 미국과, 제가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UAE에 원전 수출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UAE하고 프랑스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 그걸 몰랐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아이, 프랑스가 먹겠지. 다 그랬죠. 근데 하여간 네, 그런 나라와의 관계를 선사하면서까지 UAE가 한국형 원전을 선택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런 기회에 꼭 말씀드릴 게 원전이라는 게 이게 남는 자산입니다. 많이 남아요. 처음에 팔 때 많이 남을 뿐만 아니라 AS를 해줘야 될까? 유지보수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처음에 팔 때의 그 남는 것보다 더 남는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나라의 원전을 한번 사면 그렇게 많은 돈을 퍼주면서도 그 나라한테 아쉬운 관계가 됩니다. 아,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술 없을 때 그렇게 당했죠. 캐나다 상상 미국 주로 이제 미국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예를 들면 섬유 협상을 해.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한테 주로 파는 게 밥 아니면 뭐 소유 그런 거 있잖아요. 섬유 수출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야 니들 너무 많이 수출을 해서 우리 섬유 산업이 죽어. 좀 줄여. 우리는 그거 줄이면 실업자가 왕창 나오는데 못 줄여. 그럼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요새 그 핵연료를 만드는 웨스팅하우스 공장에 파워 기미가 있다라는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쉬는 시간에 직급이 낮은 외교관이 우리의 직급이 낮은 외교관한테 던집니다. 흘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뭐, 이거 나르는 정보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외교관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는 이 미국이 핵연료 가지고 무기화하는구나. 그런 거를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뭐 중앙정보 뭐 저 그하에 우리 정보원을 파견하는 원래 주미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대사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서 과연 웨스트하우스 핵연료 공장에서 화학의 기미가 있는 게 파악해봐라. 그럼 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기를 쓰는 거다 말고 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살 때 엄청난 돈을 주고 사고 계속 AS 하면서 정말 달라는 게 돈이거든요. 달라는 게 그냥 값이거든요. 그 부르는 게 값이 부르는 게 값이 뭐 부품이라는 거죠. 뭐 10배 남길 수 있고 20배 남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분야 한 분야 다 그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서 기술 자리 해가지고 부품 하나 국산화하고 부품 하나 국산화하고 뭐 자동차 철 뭐 철광 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전도 그렇게 해서 다 기술 자립하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아이템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을 쏟아본 그런 소위 노고의 결과물. 그렇죠. 그런 금자탕을 왜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은 모르냐 이야기. 난 키가 찬 거야. 내 분야는 아니지만. 전 좀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대통령 청와대에서 당신 와서 이 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그럼 가지 않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박 대통령은 분명히 그렇게 했겠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통령이 다 그러지 않 모든 청와대가 다 그러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배워야지. 근데 그래서 저 UAE에 우리가 원전 내일 20조 그때 팔 때만 186억불 이런 저 발견을 팔아서 이게 거기가 뭐 UAE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느려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민어가 없고 그러는데 엄청난 시간을 끌고 그러는데 자기가 곧 이제 그 상업운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그 아베 아저씨 헛발 좀 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하시죠. 터키가 원전을 짓겠다고 그래서 이제 비딩을 하라고 이렇게 냈어요. 1913년도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이라쿠저라쿠 이런 이유로 해서 한국의 원전 건설 값이 일본의 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거 정말 나중에도 기회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정말 기적입니다. 물건값이 싸면은 뭐 20% 30% 많아요 50%가 싸지 어떻게 반값이 될 수가 있어요? 최고의 품질과 가동성을 그 최고의 안전성과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 원전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근데 2013년도에 아베가 무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을 한번 팔면 그 3나라가 3나라한테 그런 그 아쉬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터키는 정치적으로 아주 묘한 나라입니다. 터키를 손에 잡으면 그 국제 정치적인 그 힘이 많이 생기는 나라입니다. 좀 특별한 나라. 국력에 비해 가지고 힘이 센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가 그때 내 얘기인데, 그 30조에 써서 땄어요. 근데 그게 일본의 형편으로는 30조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이미 그때는. 값이 많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두 사람이 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아베가 그걸 딴 거부터 깜짝 놀랐죠. 얼마나 정부가 보조를 많이 해주려고 저런 짓을 하나? 근데 2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하지 않더니, 안더니 취소해버렸어. 나 국제사회에서 그런 것도 다 있어요. 누가 그런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저께 그냥 터키는 원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많은 그 벌금을 물고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도저히 너무 그 말이 안 되는 값으로 따가지고 두산 우리 한국 먹지 못하게 한다고
이 한국형 원전의 그 수출 경쟁력은 정말 unbelievable입니다. 제가 그 한국형 원전 뭐 개발 상업화 책임자를 했지만 신기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국회에서 각 나라의 신형 원전 건설 단가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킬로와트당 640만 원이다. 프랑스가 560만 원이다. 한국은 231만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반도 안 돼요. 근데, 저는, 그쪽 분야를,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 4년 후에, 사우디가, 우리가 원전을 칠 테니, 각들 그 돈을 써내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프랑스, 한국, 근데 그 일본은 이 사람들이 뺐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프랑스, 한국, 중국까지 포함시켜서 4개 나라에게, 그, 얼마만 질 수 있는가 그런 값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뭐 한 1년쯤 있다가 블룸버그가 그 값을, 알아가지고 발표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발표한 값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미국이 킬로와트당 11,638불, 프랑스가 킬로와트당 7,809불, 중국마저도 킬로와트당 4,364불, 한국이 얼마인지 압니까? 킬로와트당 3,718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4년 전에 국회 예산처가 분석한 거고 비슷해요. 중국보다도 우리가 써요. 중국 먼저는 엉터리거든요. 다른 것도 엉터리이지만 그것도 역시 엉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블룸버그가 사실 분석가는 팀이 아닙니까? 근데 블룸버그가 어떻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취재를 해서 보도했는데 지금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사우디가 더 틀렸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럼 이 사실이야. 우리 한국형 원전은요, 뭐, 최고의 원전이라는 것이 그, 가동 실적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 설계 인증이라는 걸 했어요. 예. 설계 인증은 뭐냐면은, 니네 원전에, 설계상 안전하다. 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건데 미국 규제기관이 자기네 나라 원전 말고 외국 원전에 대해서 설계 인증해 준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국한테 안 해주지 왜 다 경쟁자인데 그럼요. 자기네들이 이거 해서 이익될 게 없잖아요. 근데 한국 거는 너무 완벽하니까 그걸 차마 안 해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원전입니다. 그런 원전인데, 값이,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 좋은 3분의 1, 2분의 1. 근데 이거를,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애들만으로 미쳐 팔딱 뛰는 것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좋은 산업 하나를 70년 걸려서 만들어낸 그런 원전 산업은, 여전히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그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이병영 박사님하고 아주 생산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